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5일 오후 6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주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 1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 1에 한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이 같이 면담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해당 면담은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고 의료계 측에서는 박 비대위원장과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배석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료계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약 2시간 20분 만남이 이어졌지만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6월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계획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 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 7개 요구안을 내어놓았으나 정부와 이견이 커서 해소된 바는 없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의정 갈등의 중재역으로 나서기 위해 박단 비대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뉴스 1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총선 기간 중에도 의료계 사람들과 만나서 정부와의 대화를 주선하는 노력을 보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험하게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정면 도전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한 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고 의료계 측에서는 박 비대위원장과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배석했다고 하는데, 이 박은식 전 비대위원은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보입니다. 박은식 저 호남 출신이고 의사인 박은식 씨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분이 중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의료대란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의료대란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의료대란이 거대한 블랙홀이 아니라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일부 강경 보수층, 보수도 아니죠. 소위 보수층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의사들을 저주했던, 또 이 무지막지한 개혁 아닌 개악의 응원부대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같이 다 권위, 신용을 상실하는 일종의 공동묘지의 무칠판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응급실 붕괴 현상,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오토바이 지나갈 때마다 저기에 내가 다치면은 나는 과연 응급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리카나 뭐 러시아 이런 데 여행할 때 거기서 다치면은 큰일 난다, 거기서 다치면은 비행기 타고 빨리 한국에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응급실이 전국적으로 마비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교통사고나 낙상
사고나 다치면 큰일입니다. 다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다치면 죽는다는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전 국민적인 공포감으로 확산될 때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낭패감과 분노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으로 향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왜 모르냐? 언론이 애써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애써 무시합니다. 민주당이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한번 골탕 먹어보라 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꿈틀꿈틀 되는데 이게 문제처럼 안 보입니다. 지진 탐지기로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분화 직전의 상황인데 마그마가 꿈틀꿈틀 되는 게 감지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언제 알게 되느냐? 화산이 폭발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폭발이 민심의 폭발이겠죠. 그거는 분노의 폭발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이 문제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런데 윤석열 정부, 복지부, 교육부,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태평 세월을 보내는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눈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눈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게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구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당 차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날려야 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은 아무리 선의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치나 행정은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아, 좋은 뜻으로 했다. 그거는 나중에 변명으로만 기록될 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도 여당은 대통령에게 우선 복지부, 교육부 장관 교체하고 악역을 맡았던 박민수 차관을 잘라야 한다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대화가 있지. 지금 이 복지부, 교육부 사람들과 의사들과는 불신이 너무나 세서 감정적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처함으로 절대로 제대로 된 대화가 있을 수가 없고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것을 180도로 뒤집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일 급한 거 뭐 하나를 해야죠. 그 다음에 지난 4월에 문제 해결을 총선 끝나고 문제 해결을 했으면은 끝났어요. 즉 원점 재검토. 2025년 신입생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1년 시간 두고 논의해서 한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해결책은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원래 정원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백지화죠. 또는 집행정지죠. 그 다음에 대화체를 만들어 가지고 2026년은 새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생길 겁니다. 그 중간선에 어중간한 무슨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왜 어렵게 됐느냐? 4월에 결단을 내렸으면 될 일을 미루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2,000명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18,000명의 의대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해가지고, 전쟁에 비교하면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병마와 전쟁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지금 늘고 있는데, 전쟁을 지휘해야 할 장교들, 초급 장교들이 다 이탈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고 장교 양성 기관이 문을 닫았다 이겁니다. 이러면 전쟁이 됩니까? 그럼 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집니까? 병과 싸우는 전선에서 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2,000명씩 5년간 늘리면 1만 명을 플러스 할수 있다라고 지금도 1년에 3,048명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새로 의사가. 그게 2,000명을 더해가지고 5년에 1만 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꼴이 벌어졌습니까?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 국가 시험을 쳐야 의사가 되는데 그 시험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이. 그리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전문의 시험에도 아마 그 정도가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5,000명 이상의 의사 및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5,000명을 줄인 겁니다. 2,000명 늘리기는커녕 벌써 5,000명을 줄이고 약 3만 명의 의료 인력이 이탈하도록 만들었으니까 합치면 약 3만 5천 명을 벌써 줄여놓은 겁니다. 이런 멍청한 정책,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박단 뭐 비대위원장 만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고, 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됩니다.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든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복지부 차관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제로 베이스에서, 이럴 때 제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대화하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대화하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 한동훈 대표가 돌파구를 연다면은,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크게 됩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사람이 지금 999 영웅이 되게 돼 있습니다. 999 영웅.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찬스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자로 썼을 때 위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는 한동훈에게 둘도 없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